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야간에 죽도, 보령 남포방조제 앞에 있는 죽도 방파제, 그러니까 선착장이죠.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와보니까요, 불치를 잡는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불이 보니까 아직 이제 물이 나가는 중인데, 양쪽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좀 나오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요. 조금 어느 정도 입질 있는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작은 것 같은데? 아이고. 어려. 이거 제가 한번 물려봐가지고 아유, 아프지도 않아요. 예, 네, 아프지도 않아.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 자, 지금 첫 캐스팅에 지금 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지금 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는데. 또 나올라나 한번 다시 또 한번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알이 좀 굵어졌습니다. 제법 굵어져서 손맛도 괜찮아요. 장비는 역지그에다가 그 버클리 그 지렁이 웜인데요. 지금 처음에 제가 캐스팅할 때 약간 깊이 넣었습니다. 수심 한 여기가 한 5m권 4m 이렇게 나올 텐데 바닥에서 한 2m 정도 띄워서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왔어요. 첫 캐스팅에. 그리고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닐링을 할 적에도요 보통 이렇게 이제 오늘 잘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리듬을 주었습니다. 두 번 조금 빠르게 조금 쉬었다가 약간 폴링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가 아무래도 더 나으니까. 지금 있긴 있는데 입질이 굉장히 그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저번에도 왔을 때 꽃게 새끼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꽃게 새끼가 많아요. 이렇게 저 위에도 좀 떠다니는 데가 보이는데. 자, 또 두 번째는 안 벗고. 오, 사이즈가 된다. 사이즈 돼요. 어떻게 잡을게. 아따, 사이즈 좋네요, 그건. 뒷골이 무는데요? 물리면은, 어따, 사이즈 좋네. 예. 네. 손 조심하세요, 끄트머리. 네. 아, 그런 건 진짜. 3지 반 되죠? 3지 반. 이거 저기, 저 제주도 가서 잡은 저런 사이즈 나오던데. 3지 반 인정. 3지 반 인정이죠? 인정. 네, 3지 반 돼요. 3지 반 인정. 이야, 크다. 아, 좀 자르네요. 아직 그러니까 굵은 거 자른 거가 관계없이 1차 히트가 됐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쫓아와서 아이고 물었는데 그 바람에 이 웜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고도 또 쫓아와서 또 물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거든요. 아, 기다. 에, 아이고. 움직임이 없어요. 어떠? 예,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얘는. 예. 저기서부터 지금 토닥토닥 쫓아온 거예요. 예. 자, 올라왔다. 끊어지네. 어제는 이거보다 더큰거 나왔어요. 자, 얘는 잘못하면 손가락 다쳐가지고. 자, 열어요. 아. 예, 저는 가져가진 않고, 이렇게 옆에 분들 드려요. 아, 이번에는 웜이 망가졌네. 여기서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게 망가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잘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어저께 계속 꼬랑지가 잘라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입질 올때좀 일찍 채신 거예요. 입질을 오면은 차라리 툭 그냥 주워버려요. 예, 주워버려요? 그냥 주면은 돌았을 때 그때 이제 살짝만 후킹 세게 하시지 말고. 멈췄더니 예. 지나가셨어. 해외 보니까 그럴 때 계속 릴링을. 따라왔어. 다 쫓아와서 물었구나. 오, 괜찮다. 사이즈 좋네요. 예. 연타석이요. 멀리서 먹었구나. 멀리 먹었어. 예. 아, 빠졌나 보다. 아, 빠졌어요? 다 와서 빠졌네. 웜이 빠진 거 보니까 빠졌어. 자, 오늘은 참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쭉 이렇게 있는데, 조사님이 사실 나온 마릿수보다 많습니다. 자, 저 위까지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들 오셔서 오늘 낚시를 하시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좀 여기저기 조금씩 잡아요.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잡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아, 대신 좀 굵어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제 잡은 거다 나눠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철수를 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아, 또 시간이 되면 또 와서, 여기서 오늘 보니까 풀치급도 있었지만 갈치급에 가까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